안녕하십니까. 유튜버의 소식은 역시 진또배기. 안녕하세요. 진또배기입니다. 오늘의 소식은 덕자님이 뉴 드림카를 공개하셨다는 소식입니다. 덕자님은 지난 4월 26년 만에 드림카를 얻게 됐는데요. 바로 2019년산 포터2 더블캡을 장만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2개월 뒤에 덕자님이 뉴 드림카를 공개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. 어떤 것이냐면 바로 덕자님은 포터 도색을 전문 업체에 맡겼고, 도색 작업을 거친 후 차량은 온통 핑크빛으로 도배를 했습니다. 전체적인 색은 베이비 핑크로 덮여 있고, 부분적으로는 진한 핑크색과 화이트가 섞여 색의 조화가 잘된듯 보였습니다. 덕자님은 완벽한 변신을 한 포터를 확인하자마자 역대급을 남발하며 감탄을 표했습니다. 역대급은 역대급이라는 덕자님의 유행어이죠. 와이퍼, 뒷좌석 발판 등에도 완벽한 도색이 된 것을 확인한 덕자님은 너무 예쁘다며 감탄을 남발하셨습니다. 핑크색으로 도색이 된 해당 포터 차량은 전국에 단한 대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. 이제 핑크색 포터는 덕자님으로 확인이 되겠네요. 이걸 본 시청자들은 살다 화물차에 핑크색을 하는 사람은 덕자님밖에 없다며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다. 은근 색깔이 너무 이쁘다고 말을 전했습니다. 네, 오늘은 덕자님의 소식이었는데요. 오늘의 소식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이상 유튜버의 소식을 뉴스로 전해드리는 유튜버 진또배기였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안녕.